지난해 그는 특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수 데뷔 30주년을 맞아 팬들 앞에 선 건데요. 사실 오랜 공백 끝에 무대에 선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뭐 남진 선배님이나 전영록 선배님, 뭐 혜연이 선배님, 뭐 인순이 선배님 이런 분들 보면 저보다 한 10년 이상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지금도 막 안무하시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무대 열심히 잘하세요. 그럼 내가 몸 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래도 한 10년은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레디스 앤 젠틀맨, 백 some noise, let's go.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도 시간에 지쳐있는 모습에 무슨 말을 해볼까 내 자신. 조명 좋습니다. 바로 이 시간. 어디로 가? 안녕하세요 형님. 왜 이제 와요? 얘는 이게 누구예요? 알았어. 가수 현진영 씨죠. 꼬미야 삼촌 봐, 삼촌 인사해야지. 우리 한 30년 됐죠. 이제 그때 이제 저 같은 춤 계통에 있으면서 저한테 와서 형, 내가 이제 가수 시절 때 형 나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노래 잘할 수 있어? 춤 이렇게 하다가 남정 형 뒤에서 제가 춤도 잠깐 췄었어요. 같이. 네, 사랑의 불 시작할 때도. 이 조각 이것도 제가 만든. 그거 네가 만든 건가? 또 그런다. 내가 만든 거라고 몇 번 얘기해요. 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그 네가 만든 거였구나. 네. 그럼 뭐 조각 부서진. 원래 남정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는 안무가 이거. 현진영, 이준호, 양현석 모두 박남정의 백댄서 출신으로 대한민국 댄스 전성기의 시작을 연 동료들이죠. 댄서로서 출연을 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박남정 씨 차에 이제 제가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고생들이 그 차에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갖고 막 문 두들고 그랬던 거를 그 차에서 같이 타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진짜 남정형 같이 좀 이렇게 사랑받고 인기 많은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기를 함께한 두 남자. 그 요즘 이런 지금 이런 아주 없어. 없어요? 12월 말까지는 좀 바쁘게 있었는데 1월 달부터는 굉장히 없어. 없지 뭐. 원래 그러시고 4월까지 없잖아. 그래서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잠을 좀 자고 있어. 형 그럼 좀 누우시다 가세요. 여기 애기랑 좀. 저는 지금 다음 스케줄 있어갖고 먼저 넘어갈 테니까. 지금 먼저 가게? 네. 형이 늦게 왔잖아. 어디 뭐 갈 데 있어? 나 방송 있어. 어쨌든 뭐 다른 거면 내가 미루면 되는데 방송이랑 미루면 또 그쪽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꼬미야 삼촌 간다. 삼촌 안녕히. 형 식사는 하고 다녀요. 예? 네? 네. 전화 드릴게요. 그래. 각자의 길을 가는 그 시절 동료들을 만날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 무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죠.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사실 해야 되는데 원래 요번 달에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요번 달에 계획이 잠정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 뭐 어떤 장소가 할까 그러다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직 좀 미뤄지고 있어요. 작년에 30주년 기념 개념으로 해서 콘서트를 두 번 했어요. 이번에도 꼭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열기 느껴지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 박남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오빠의 손짓 한 번에 쓰러지던 소녀들. 팬클럽 문화의 원조였죠. 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박남정의 멋진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작년에 그 송년 모임 개념으로 한번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신년에도 한번 하자 그랬는데 사실 1월 달에는 못하고 좀 늦었지만 이렇게 3월 초에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됐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 시절 소녀로 돌아갑니다. 30년을 고이 간직해온 보물들도 공개되는데요. 가졌던 거라며? 이게 오빠라는 거 진짜 옛날이야. 원조 아이돌 박남정의 사진이 실린 하이틴 잡지는 나오기가 무섭게 완판되곤 했죠. 이거 30년대 제일 큰 역사야. 잡지가 제일 좋아. 이겼다. 꼭 여고생들 같죠? 우리 오빠 엽서 앞에 서라면 30년 젊어지는 마법.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며 잊은 줄 알았던 소녀 팬 감성. 아직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되게 잘 나왔다. 이게 은자 언니, 은미 언니 그거 참. 이게 돋보기를 안 쓰면 잘 안 보여요. 다음에 큰 걸로 뽑을게. 이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죠. 이거 오랜만에 사인 많이 해보네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후광이 비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하고요. 이름 불러주면 좋고요. 참고로 오늘 아기가 대학교 기숙사에 입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떨고 놓고 그냥 이거 왔는데 그 정도로. 다 좋아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88년 3월 그치, 18일 80, 첫 방송을 봤으니까. 81년 됐죠. 네, 31년 됐죠. 31년 동안. 안 갈아타시고? 전 안 갈아탔어요. 잠깐 이제 뭐 애 낳고 이럴 때 공백기간. 때 오빠도 공백기간이셔서 같이 저희는 공백을 약간 갖고 갈아타진 않았어요. 자, 우리 또. 자, 잊어야만 한다고 다짐했지만 투! 잊어야만 한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돌아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왜 그대니 떠나야 했나 해맑은 그 모습 내게 다시 돌아와. 어떤 아이돌 가수도 부럽지 않습니다. 팬으로서 온다는 건 뭐 거의 포기한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내가 콘서트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힘이 많이 났어요. 오늘 오니까 힘이 더 나요. 앞으로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우리 손 붙잡고. 과거의 영광은 지나갔지만 잊혀진 전설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60, 70이 되어서도 현역 댄스 가수로 불리고 싶은 남자 박남정. 그가 가장 빛나는 곳, 무대 위를 간절히 기다리는 지금, 박남정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원망도 그